축복합니다. 저는 정오의 요한복음의 박요한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이 귀한 시간을 귀한 연주와 또 귀한 이야기로 채워주실 우리 감성팍 김기중 형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성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우리 한번 같이 하나 둘셋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한 지도 꽤 흘렀어요. 그죠? 기억나요? 처음 왔던 날? 제가 어제 그거를 이제 돌려보다가 돌려봤어요. 처음 했던 거를 이제 봤거든요. 예. 그게 언제였죠? 그때가 7월이었어요. 와, 여름에. 7월 말 말인가요? 그때도 요쪽 근처였죠. 그렇죠? 그때도 그 지하에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광명 광명이 아니라 어디였죠? 거기서 저기서 처음 봤죠. 안국역에 있는 아, 맞아요, 맞아요. 센터에서 맞아요. 예. 그때 처음 보고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저희들이 좀 많이 어색했는데. 예. 근데 지금도 근데 조금 여전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하려고 편하게. 제가 저번 주 모니터 했는데 너무 이제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아, 그럼요. 그러니까 편하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좀 편하게 그냥 이렇게 형처럼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함께하는 카메라 저 모니터 앞에 앉으신 분들도 다 가족들이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이게 또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우리 어머님께서 윤문경 권사님께서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야 너무 경직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셨나요? 좀 이제 말 좀 잘 하라고. 너무 얼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맞아요. 카메라만 근데, 켜지면. 근데 제가 이제 사석에서 우리 또 감성팍 형제님과 얘기할 때 뭐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또 말을 편하게 잘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석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 그 지난 월요일은 같이 농구도 같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같이 또 저희가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우리 감성팍 형제가 아주 그 운동 DNA가 있더라고요. 농구 되게 몇 년 만에 했는데도 그날 아주 나중에 그 점수를 많이 넣더라고요. 그 다음 날 너무 힘들었어요. 근육이 뭉쳐가지고 힘들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 그게 안 한다면은. 하여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야, 일찍부터 11시 38분부터 들어와 주신 우리 김경주 선교사님, 우리 몽골에서 출첵해 주셨고요. 우리 김하정 찬양TV 진천에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이점숙님 오셨네요. 샬롬 해주셨어요. 정예은님 직장 내에서 또 지금 또 직장에서 방송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노혜룡님 번하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김정봉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런 귀한 기도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주님 오늘도 번개탄 TV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냥 오셔서 웃고 지나가는 방송이 아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방송 한 영혼을 살리는 방송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 높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 맞아요. 방송이 잠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의 어떤 순서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은 저는 정말 정오의 예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오의 예배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정오의 요한복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또 뭐 그 출첵 안 하신 분들 출첵해 주시고요. 또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 어디서 또 어떻게 듣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그 풍경들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영주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작하면서 우리 좀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 옆에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정오의 예배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사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예배자잖아요. 그렇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예배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니까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하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진님도 오셨네요. 공은선님 오셨고요. 자막의 다리님 반갑습니다. 미디어 철이님도 오셨습니다. 자,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정오의 요한복음 첫 곡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이 날 다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백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내 삶을 다스리는 것들이 지금 어떤 것인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빼앗겼다는 건 결국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그런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혹시 나를 다스리는 수많은 것들, 여전히 내 호흡을 붙잡고 있고 내 에너지를 쥐고 있고 또 나의 모든 시간을 붙잡고 다스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실수투성이입니다. 근데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시 한번 진실된 고백이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여러분 행복한 일, 기쁜 일, 좋은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콧노래가 이렇게 흥얼거립니다.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일 하나 없고 잘 되는 일 하나 없고 하는 일들마다 번번이 뭔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막히는 그런 현실이어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오늘 찬양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그리고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 있는 순간이라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진짜 기쁨의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 또한 삶의 자리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내기를 또 서로 격려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현장에 어떤 은혜를 정말 베푸시는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깊이 뜨겁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고 슬픈 일들 혹시 가득하세요? 낙망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를 뒤덮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더 진실되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밤이나 낮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지금 낙망하여 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특별히 오늘 정오의 요한복음을 혹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니터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혹시나 건강이 안 좋아서 또 병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그 지쳐있는 상한 몸,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이렇게 또 더 큰 소리로 노래하고 예배할 수 없지만 이어폰을 꽂고 또 화면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직장에서 지내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고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닌 일반 사회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충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정오의 요한복음 또 번개탄 TV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직장에서도 계신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현님 아프지만 괜찮아요. 번개탄이 있잖아요. 네 번개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된다면 아마 저희들이 힘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건 저희들이 드리는 힘이 아니라 번개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현정 집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리재진님 밤이나 낮이나 함께 또 고백해 주셨고요. 우리 잠깐 아까 또 댓글창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그 몽골에 코로나 또 확산으로 인해서 또 바깥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조심스럽나 봐요. 그래서 지금 댁에서만 또 계신다 그러는데 네, 아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또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더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멀리 미국에서 우리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최윤택 목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신청곡을 정말 보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오늘은 또 신청곡으로 진행되는 시간이 아니라 보내주신 신청곡 잘 기억해놨다가 또 다음 주 목요일에 꼭 저희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주님이요. 감성팡님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와 또 박 목사님의 은혜의 목소리, 찬양, 번탄 가족들 마음 모두 찰떡 궁합이고 하나님 영광 흐뭇.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힘을 합칠 때 더 기쁜 은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혹시 나오나요? 네네네. 우리 감성팡님 마이크를 열어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만 들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를 지금. 네, 우리 가족분들 안 들으셨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새로운 장소에서 예, 예, 예. 이 저희 번개탄 TV가 정말 너무나 좋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더 뭔가 좀 깨끗해지고 더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공간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런 귀한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쁜 꽃도 있죠. 그렇죠? 네. 생화예요. 아, 심지어. 예, 진짜 생화예요. 와,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트나움님이 우리 간사님들 장비 자꾸 왔다 갔다 철수 안 하시는 곳에 제가 더 감사하다고. 네, 맞습니다. 정말 아 우리 간사님들이 늘 고생이 많으시지만 뭐 한 곳에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 궁금한 게 간사님 그러면 만약에 또 외부에서 공개 방송을 하거나 그러면 또 다시 장비 챙겨서 가야 되나요? 아 예,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지만 예. 또 혹시나 외부에서 공개 방송했으면. 다시 또 챙겨 나가야 되는. 하여튼 언제든지 우리 그 간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경화님도 직장에서 근무 중에 듣느라 늘 은혜는 받고 있지만 대화 참여는 어려워도 찬양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안에 연약한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번개탄 방송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직장에서 일하시니까 막 댓글 참여는 못하시지만 우리 송경화님 계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직장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송경화님을 통해서 직장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막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김태현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우리 건반 치시는 분, 예. 감성팡님 악보 안 보고 하시는 거예요? 우와, 놀라셨어요. 그 지금 이제 예. 아까 찬양할 때 악보를 안 보고 치시는데 어떻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머릿속에 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했던 찬양이고 저도 이제 반주 하다가 찬양하게 되면은 눈 감고 찬양할 때 있거든요. 예, 많이 했고 또 이제 찬양하면서 같이 공감하기 너무 좋다. 위해서 아, 그러니까 예, 진짜 예. 우리 정말 정오의 예배자는 우리 감성파기네요. 아닙니다. 아니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예배하지만
이렇게 또 악보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으면 예. 또 자유로운 예배를 예.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강성포님 같이 다 예배하면서 맞아요. 스킬 짱입니다. 아, 우리 강금숙 목사님도 오셨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 박현정님은 눈이 알아서 코드를 아. 짚는 거죠 하셨어요. 네, 별별님도 어, 멋있어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대구의 또 최승희님은 두부 조합 두분 조합장이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문 용어로 괜찮은 패키지인 것 같아요. 예. 참 괜찮은 꿀 예. 패키지 상품이 아닌가. 꿀 패키지. 네, 아, 앞에 단어가 하나 사실 더 붙으면 더 예. 감칠맛 나는데 알죠 그 단어 예. 알죠. 네. 알 것 같아요. 네, 무슨 꿀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우리 감성팡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이 드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오늘 목요일 정오의 요한복음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저는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었으면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예. 뒹굴뒹굴 그냥 쉰다는 그 핑계로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아, 그래요? 근데 저에게 오히려 주어진 이 시간이 예.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예. 또 그 주님을 마음껏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예. 어,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하죠, 모르겠어요. 예. 그 이 두 시간만큼은 저도 감성팡도 감성팡도 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예. 가까워지는 시간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가 나는 그 시간들만큼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집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는 시간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힘이 나고 너무 행복하고 진짜 좋습니다. 아, 정말로 저는 이렇게 또 꽃을 바라보면서 또 이 꽃에는 열매는 생기지 않지만 네. 나무들을 바라보면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또 햇빛과 또 비와 여러 가지들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만드시는 열매들이 이제는 영적인 열매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감성팡님도 하나님의 귀한 네. 열매이시고 네. 저도 하나님이 또 만드신 열매이고 예, 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저는 씨앗들이 심기고 또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거라는 기대함이 있거든요.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저도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감성팡님을 정말 축복하고 예, 싶어요. 예. 네, 이렇게 귀한 열매로 살아가 주시고 예. 또 귀한 열매가 되셔서 제 곁에 귀한 동역자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번개탄 TV 또 정화의 요한복음 가족 여러분들 또 귀한 열매들로 오늘 예배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좀 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강은자님 오셨네요. 박여환 목사님 뵈니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용철 목사님도 오셨고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네, 네, 이 찬양을 가지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혹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작품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 혹시 계세요? 아니면 그 고백이 늘 자주 어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고백처럼 들어서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여러분들의 고백들로 새겨지고 드려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그 어떤 것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만든 가장 귀한 작품이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귀한 열매야.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다시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창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듯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어찌 보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힘든 일들이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까먹고 더 깊이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 맞습니다.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온 하늘과 온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 주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만드셨고 지금까지도 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저를 이끌어가시고 저와 동행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까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이 깨닫겠습니다. 더 많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 화면을 향한 영상을 향한 축복이지만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축복의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저는 흘러간 줄 믿습니다.
윤문경님 들어오셨네요. 너무 반가운 이름. 우리 귀한 장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귀한 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개탄 TV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문경 권사님 늘 감사드리고 우리 윤문경 권사님이 저한테 네. 인천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셨어요. 네, 맛있는 맞습니다. 거 사주신다고. 네, 꼭 오세요. 우리 감성팡님의 어머님이시고요. 하여튼 늘 든든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를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용철 목사님과 또 강금숙 목사님 또 강은자 목사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니까 또 가까운 지역에 계시는 동역자분들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뭐 서로의 사역들이 있어서 혹시 자주는 못 보더라도 그냥 그 자체가 든든한 것 같아요. 내 옆에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 너무 든든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식사를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식사를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이 막 조금 나른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식사 드신 분들은 막 식곤증도 오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조금 더 좀 스트레칭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좀 신나는 찬양, 예. 힘찬, 힘나는 찬양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와, 이 찬양은 진짜 이렇게 항상 밴드로 같이 부르다가 그쵸, 그쵸. 오늘 감성파 형제님과 저와 그냥 피아노 한 대지만 그래도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이 찬양의 주제가 되는 제목이 이 찬양의 이제 주제이자 또 모든 것인데 한번 시편 139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제가 우리 앞에 몇 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는 모든 행위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앉고 서고 언제 일어나는지 내가 나가고 눕는 것 주님 다 아시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까지도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앞뒤로 둘러싸고 계신 그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끝이 있고 또 어둠이 있고 절망에 있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 아름답고 눈물 없고 기쁨 가득한 평화로운 그 영원한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찬양에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찬양이 원래 막 늘 빠르게만 했는데 좀 이렇게 템포를 늦춰서 예. 어떤 리듬이나 드럼 비트가 없어도 예. 우리 감성팍 형제님과 건반 하나로만 찬양해도 예.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예. 은혜가 되네요. 예. 네. 아멘. 저희도 그렇게 기뻤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원래 이 찬양이 되게 좋은 찬양 있거든요. 근데 에스더 성님이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 찬양이었나요? 네,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최승희님은 동생 집에 가야 돼서 지하철이라고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계속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 홀리투어님 모셨네요. 와, 이거 또 오늘 이 찬양 감미로운 버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홀리투어 아시죠? 우리 그 강찬 목사님이 아, 예. 이렇게 그
우리 전국에 있는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예. 귀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소개하는 방송인데 야. 저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우리 홀리투어 지금 이 아이디로 들어오신 분이 강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라삐 형님이라는 아이디로 예.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다 찍으시고 와. 편집도 다 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진짜 대단하세요. 예. 찬이 형은 그냥 별로 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다니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아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한 번씩 찬양 부르시고 근데 너무 정말 너무 좋은 콘텐츠여서 제가 보면서도 놀랐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응원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함께 또 만나서 이렇게 연합할 또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그 최원주님께서 예. 아 갈 데도 없어요. 주님 곁이 교회 아니 번개탄이 제일 좋습니다. 야 이거 감동인데요. 예. 그죠. 예. 갈 데가 없어서 힘들고 심심하고 막 따분한 게 아니라. 예. 갈 데가 없는 게 오히려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예. 더 예배할 수 있고 예. 놀러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일이 바쁜 스케줄이 만들어놓은 분주한 삶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배할 수 있고 아 오히려 저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에스더 성님 홀리투어 구독합시다. 맞아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은자 목사님도 아멘. 세상 가치관보다 주님 믿음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 복음의 열매 맺기 위해 주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간이 또 이제 1부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예. 찬양을 한 곡 이제 마지막 우리가 준비한 찬양이 한 곡이 남았네요. 그렇죠? 예. 이 찬양을 좀 아껴뒀다가 예.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 우리 1부 끝곡으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아까도 소개했지만 이 댓글창만 보더라도 저는 이 미디어라는 게 예. 참 미디어의 폐해도 많지만 우리 미디어를 크리스찬들이 잘 선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예. 선하게 이걸 도구로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전국에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신 순천에서도 계시고 광양에서도 계시고 대구에서도 계시고 우리 몽골에서도 계시고 또 아까 진천에서도 계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혹시 제가 이야기 안 드린 지역 있어요? 한번 지역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홀리투어 우리 강도사님은 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고 그렇죠? 와 최승희님 요즘 감성팡님 유튜브 시간 될 때마다 보고 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요새도 계속 컨텐츠 올리고 계세요? 예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네 여러분 우리 감성팡님 혹시 아직도 그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꼭 좀 눌러주십시오. 네. 자 맞아요. 우리 박현정님은 경주시죠. 이하영님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 강원식 간사님은 서울 종로에서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댓글을 적어주시고 우리 노혜룡님 저도 보고 있어요. 우리 혜룡님 인천. 인천이시구나. 이미애님은 창원과 마산. 김소영님은 울산. 야 진짜 우리 김태현님은 상계동, 그렇죠. 우리 또 서울 상계동. 전국적으로 정말 계시네요. 우리 담비네님은 대구에서. 우리 의외로 지금 대구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담비네, 그다음에 우리 김정복 권사님, 최승희님, 그렇죠. 와, 우리 대구 분들 한번 시간 내셔서 같이 한번 어느 날은 한번 만나셔서. 같이 카페에서 한번 정오의 요한복음이나 번개탄 TV 같이 보셔도 좋겠다. 한 달이. 그래서 나중에 모이셔서, 한번 예. 영상 통화를 하는 거야. 대구에 모신 분들 만나기 전까지 함께 모여서 영상 통화로 이렇게 대구 분들 얼굴도 좀 보고.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괜찮죠? 맞아요. 개 해야겠네요. 그리고 번개탄 TV 개 하세요. 네 모임도 하시고 우리 장춘자님은 부산에서 보시고. 차, 진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소영님도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고 맞아요. 대구 번개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진님은요 저기 호주 시드니 와 멀리 시드니에서도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참 아유 너무 좋지 않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세계적으로 서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박현정 집사님은
그런 총무 역할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모인 회비로 번개탄 TV 후원하기 정모하셔가지고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리재진님은 지금 일산 고양시 네,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 정말 이 방송이 여러분들 지금 전국에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한자리로 모을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간을 댓글을 달아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댓글창 없으면 저희들만 2시간 하라 그러면은 진짜 못할 거예요. 예,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저희 둘만 하라 그러면 감성팡님은 제가 말 시켜도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이게 진짜 한계가 있을 텐데 함께 소통하니까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아까 공은서님 오셨었는데 그죠? 공은서님 계셨었는데 지금 잠깐 어디 나가셨나 봐요. 자 그러면 오늘 1부 오늘 준비한 끝곡 들려드리고 잠깐 쉬셨다가 우리 2부에 다시 만날 텐데 여러분 진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들의 이 예배에 공감해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에 공감해 주시고 또 저희들 이 번개탄 TV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늘 가장 큰 공감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공감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여러분 2부에서 잠시 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개탄 TV 정오의 요한복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예. 네, 저희가 쉬는 시간에 예. 아, 충전을 또 하고 왔습니다. 예. 네, 그 맛있는 그 롤케이크 있어가지고 예. 그걸 딱 먹으니까 예. 바로 또. 자, 우리 번개탄 TV 광고 보고 오셨고요. 예. 이무현 목사님은 역시 댄스가 점점점. 박현정 집사님, 그 다음에 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점점 어떻다는 거예요? 네, 점점점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네, 우리 노예룡님 만세 해주셨고요. 자, 2부에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또 아, 우리 은혜 주시는 그런 찬양의 고백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전국에서 지금 예.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특별히 아까 그 호주 시드니에서 예. 함께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그 호주 날씨는 항상 반대예요. 아. 저희가 추워지면 거기는 여름이 와요. 더워지. 그러니까 아마 거긴 또 날씨가 지금 덥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부에도 저희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처음 한번 찬양을 같이 좀 예. 고백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항상 찬양을 선곡할 때 예. 먼저는 저의 제 개인의 또 고백이거든요. 예. 이제 벌써 11월이고 예. 다음 달이면 예. 성탄이 기다리고 그쵸. 있고 한 해가 정말 이렇게 갑니다. 마르네요, 네. 예. 올 한 해가 이렇게 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가가지고 예. 약간 제 머릿속에 시간 개념이 막 흐트러진 것 같은 느낌? 예. 옛날 사진 보면 이게 언제였지? 막 이런 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올해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말 시간들 지나가고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좀 격려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았다. 예. 고생했다. 예. 또 잘 버텼다. 예. 네,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서로에게 우리가 먼저 한번 예.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그런 인사를 해주세요. 아유, 예. 올 한 해 참 잘 예. 왔어. 예. 고생 많았어.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예. 기중이도 진짜 잘 예. 버텼고 예. 고생 많았어. 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그래요. 말이 노예령님 말씀처럼 토닥토닥 해주시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여기서 딱 끝나서 야 그래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았다. 아 올해 잘 버텼다. 그러면 잘 버틴 거에 그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야 나 고생 많았다. 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의로 결국에는 인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예.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지. 예.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예. 내가 잘 버텼지. 예. 주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 고생길이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이 또 다 이끌어 주셨지라는 고백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고백으로 혹 어떤 사람은
고생한 것, 잘 버틴 것에서 멈추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고백 때문에 예. 그 사람에게도 그분에게도 예. 감사의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예. 네 맞아요. 우리 김경주 선교사님 모든 게 주님 덕분입니다. 네 아멘. 우리 그런 고백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아 결국에는 이제 또 추수감사주의를 또 맞이하는 예. 뭐 교회들이 뭐 절기를 이렇게 서로 교회력으로 따지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의 예배를 조금 빨리 드린 교회도 있고 예. 또 이번 주일에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지금까지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다음 달 12월도 2020년 한 해도 주님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를 예.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같이 고백할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 번 더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신실하다라는 그 의미가 예. 그 뜻이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어떤 뭐 주변의 지인들이나 또 친한 사람들한테 같이 지내다 보면 예. 그 사람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예. 아 그럼 그 사람은 그분은 참 믿음직스러워 라는 이야기도 하고 아 이 친구는 참 착실해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분과의 충분한 관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만약에 감성팡님을 오늘 처음 봤는데 이분이 오늘 이렇게 막 건반을 잘 치고 이렇게 방송을 함께 했다는 그 한 번의 시간만으로 믿음직스러운지 착실한지 알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7월부터 몇 개월을 함께 하면서 예. 아, 감성팡이 참 믿음직스럽구나. 감성팡이 이 시간들을 참 착실하게 잘 이렇게 준비하고 채워주는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제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결국에는 관계 가운데 예. 이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 찬양의 가사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우리가 주님을 주님은 참 믿음직스러우세요. 우리 주님은 참 착실하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그렇게 뭐 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이 신실하다라는 뜻 안에 진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감사와 또 주님을 향한 이런 은혜의 고백이 담기려면 결국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늘 불렀던 가사로 신실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이렇게 우리가 가사의 어떤 형태적인 고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늘 찬양하고 주님을 늘 예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교제해 보니까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조금씩 알아가는 이 시간들을 경험하고 보니까 주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정말 주님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과의 충분한 관계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리고 그 관계는 아마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이 내려지기보다 아마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 그렇게 하나님의 고백으로 들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멘. 생각이 들고요. 죄송한데 지금 밖에서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지금 저기 방송국 이런 방송국이 있습니까?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밖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저기 무슨 싸움 난 줄 알았어요 지금. 네. 정말 저희 방개탄 TV는 이렇게 가족적인 방송입니다. 네. 이렇게 문을 열어두시고 시끄럽게 떠드는. 정말 저분들은 제가 볼 때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직스럽고 한결같이 착실하신 분들. 자. 선생님 집중 그랬어요. 김정봉 님 밖에서 뭐 하시는데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유리창문으로 상당히 지금 소란스러워요 지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합시다. 네 정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댓글 좀 놓친 분인데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네. 와 우리 김장 막 이제 담그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 김치 담그는 그날
바로 옆에서 아. 바로 담근 김치에다가 그 보쌈 올라 친구였다 예. 지금 거기 막 딱 먹어야지 또 싸서. 약간 굴 같은 것도 준비해서 예. 같이 싸 먹으면 진짜 맛있죠 김치 예. 속에 넣어가지고 아 이거 밥도둑이에요 예. 밥 몇 그릇 뚝딱입니다 나중에 혹시 김장하시면 그날 예. 맞춰서 제가 갈게요 보쌈 좀 예. 네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어지는 찬양은 또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네 우리 찬양 함께 나눌 텐데 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즐겨 부르고 또 듣게 된 시점 어느 시점부터 그 지나다니는 거리를 그냥 지나치지가 않아요 꽃 하나가 나무 하나가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리고 막 구름 바람 이 모든 게 더 각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찬양의 힘이 아닌가 그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맞습니다 네.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아 찬양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이 찬양을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부르시고 아 근데 참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멜로디 라인도 예. 참 우리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예. 그죠? 가사랑 되게 잘 맞고 멜로디 라인이 확실히 예. 정서적으로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시 한번 처음 한번 쳐봐 주실래요? 그 첫 꽃들도 한번 코코니 이즈미 와와쿠 나미다 오스기루 토키 야가테 미오무스비 와라이 고에니 미치루 하나모 쿠모모 가제 모 우미 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라니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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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일본 말이랑 예. 뭔가 원곡이 예, 일본 찬양이죠 이게 짝짝 잘 붙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일본 찬양은 예. 우리가 뭐 자막의 달인님이 이렇게 가사도 일본어로 올려주셨지만 제가 일본어를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이 딱 예수가 ES ESO 예수를 할 때 ESO ESO가 예수거든요. 그리고 은혜 은혜주 은혜주 할 때 매구미 매구미가 은혜거든요. 예. 이 찬양이 더 뭔가 마음속으로 딱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겠지만 예. 우리가 일본이랑 지금 감정이 많이 안 좋잖아요. 예. 여전히 반일 감정이 계속되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치적인 어떤 쟁점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풀리지 않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정적인 고립의 그런 싸움들이 지금 계속 사실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제일 저는 마음 한켠에 안타까운 것이 결국에는 그 한 영혼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본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본 현지인들을 품고 정말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일본에서 선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그 일본 우리 자국민들도 그 한국이 이렇게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걸 알 텐데 예. 특별히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한국 분들 또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보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음 한켠에 이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쟁점들이 있지만 남아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일본에 있는 우리 그 영혼들 역시 정말 주님이 꼭 만나 주셔야 하고 예, 예. 그렇죠? 구원해야 될 정말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 품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그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나라와 우리 같이 그 섬기시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로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사실 막 피부에 와닿지 않고 뭔가 내 마음에 진심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는 게 뭔가 나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라가 바로 서지 않고 민족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의 삶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예,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분열되어 있는 저 이북 북녘 땅을 위해 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결국에는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 조국이고 우리 한반도 땅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또 경험하게 될 통일 한반도의 어떤 통일의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진짜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멘. 우리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저는 한 사람의 그런 변화가 가정은 물론이고 그 사회와 지역을 변화시키거든요. 예.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저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의 이 기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밟고 있는 그 지역들을 좀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멋지게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예.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손붙잡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건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우리 함께 나눈 찬양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것들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예.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 받아 주소서. 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닐 것이 없네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 너무 좋다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아멘 예 어, 이 찬양이 원래도 좋았지만 오늘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 이 찬양의 이 또 가사가 된 그 아가서 5장 13절 말씀.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오. 야,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로 그죠? 그 사랑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아멘 아멘 또 박수 이모티콘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막 기쁨으로 지금 찬양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더 행복하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신일님 어떠세요? 지금 배터리 얼마 안 남으셨다 그랬는데 아유 배터리가 이렇게 없으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멈추지 않고 같이 또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울림이 듣기 좋아요. 찬양 많이 또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찬양하다 보면, 예.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뭐 이 순간에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한다고 그래서 스쳐지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세상의 노래는 그렇거든요. 노래방 같은 데 가본 적 있죠. 예, 노래방 가서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어떤 뭐 그런 가요나 이런 거 부르면은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가 아야 막 마음도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뭐 노래방이나 가자 노래나 부르러 가자 딱 하면은 그 동안은 막 신나는 노래하면서 막 춤도 추고 막 그죠? 또 좋아하는 뭐 발라드도 부르고 잠깐 그 동안은 잊을 수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오면 진짜 그때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아마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유행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근데 찬송가는 그 찬양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는 걸 맛볼 수 있거든요. 예. 우리 특별히 이런 가사 보세요.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멘. 찬양을 하고 있는 순간도 내가 힘든다는 거죠. 예. 지금 염려도 있고 지금 고락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데 주님 항상 같이 해주시니까 또 주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악마의 계교를 주님이 즉시 물리쳐서 날 지켜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 그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순간 이미 그 찬양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이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의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멘. 정말 믿으시고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의 다리님이 찬송가는 차갑습니다. 야, 자막의 다리님도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오늘 너무하셨네.
우리 신영균님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아멘입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임하수님도 오셨네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가수들도요, 우리가 대중가수들도 진짜 그 노래가 와 이 노래 너무 좋다, 와 이 노래 진짜 너무 좋다 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 줄 아세요? 물론 곡 자체가 좋고 막 멜로디 편곡도 잘 된 노래일 수 있지만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진짜 그 가사에 완전 몰입해서 네. 그 가사를 우리한테 힘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그 가수의 고백을 힘있게 전달받았을 때 그 노래가 진짜 좋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찬송은요, 찬양은요, 능력이 있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멘.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실제적으로 나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 예. 했던 적 있었죠. 며칠 전에 천식이 있어가지고 아, 예. 그죠? 천식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천식 상황이 일어나면 뭐 집에서 약을 먹거나 예배를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마지막에 어떻게 한번 그래도 우리 교회 가볼까? 어? 우리 기도하면서 가볼까? 그리고 우리 또 약 있으니까 약 먹으면서 한번 가볼까? 그 어머니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그 등에 엎혀서 난 가운데 아빠 저 엄마가 뒤에 있고 뒤에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부르는데 막 숨 호흡에 숨이 없어서 막 헥헥거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도하도 막 찬양하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정말 찬양이 능력이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찬양 고백대로. 혹시 뭐 우리 감성팡님도 그런 고백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천식처럼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고 새벽 예배 반주 했을 때가 있었어요. 늘 반주를 또 섬기는 자리 예, 있잖아요. 그 이제 새벽 예배 반주를 했었던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팔다리가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마음속으로 아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좀 오늘은 가도 힘이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새벽에 이제 또 일어나 준비하는 예, 게 쉽지 어머니랑 않죠. 같이 갔거든요. 그때 이제 뭐 차 타고 이동하면서 같이 갔는데 그런데도 이제 반주자가 없으면은 허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안 아픈 거예요. 아 정말? 예, 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부터 안 아픈 거 아니었어요? 아니 원래 아파서 터덜터덜하게 내려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또 이제 반주하니까 할렐루야 힘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아마 지금 어디 신체 부위 하나라도 안 아프신 분들 없을걸요. 지금 그쵸, 우리는 어느 부위라도 뭐 정말 안타깝게 또 지병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한 부분이 지금 불편하고 아프다 그래서 아우 나 오늘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찬양 안 할 것 같아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여러분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막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영화처럼 허구의 사실처럼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된 그런 생명의 책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일은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우린 그 능력들을 늘 이 찬양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를 지금까지도 살리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미 깊이 그분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 있는 이 주님과의 만남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승희님 동생네 집에 와서 댓글 잘못 달고 같이 듣고 있어요. 네, 우리 그 동생분의 집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또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노혜룡님, 네. 우리 여기 날개 쪽지 쪽에 담이 오셨다고. 아이고, 이 담이 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이거 너무 아프죠.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빨리. 그래도 빨리 또 치료도 받으시고요. 치료도 잘 받으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의사나 의료진 약품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니까 또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서 부르는 찬양은 달라지거든요. 예.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을 우리 조금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예. 우리 이 가사 내 마음의 모든 염려 2절 가사를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강금수 목사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맞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 어느 곳과도 비길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또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한 위로와 또 회복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최윤주님 고백처럼 주님 주시는 이길 힘, 버틸 힘으로 아자 하셨어요. 네, 주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우, 내가 버텨야지,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버틸 힘을 주십니다. 아멘. 네, 노혜룡님 치유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지금 이 다음 오신 부분 불편한 부분들 다 우리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네. 네, 많이 지나서 이제 좀 끝 찬양 네. 함께 부르면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 두 시간 동안 예배하면서 어떠세요? 우리 감성팡님도 사실 거의 항상 열 곡이 넘는 찬양들을 발표하시는데 예. 힘드시죠? 좀 갑자기 질문했더니 힘들 때도 있지만 네. 근데 이 시간이 저는 참 귀한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고 또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감성파 형제님이 제 곁에 있어서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번개탄 TV의 가족분들 나중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 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저희 번개탄 TV가 있고요. 또 저희 번개탄 TV한테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서로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예.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놀라운 위로의 사랑을 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이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정화의 요한복음 네, 여러분 또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넘어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종의 요한복음의 저는 박요한이었고요. 예, 감성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